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홈파티? 네. 아, 유부남, 젊은 피, 중년 솔로.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이제 홈파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고 뭘 마시고 즐길 것이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약간.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홈파티인데 사실 뭐 그냥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하고 술자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이제 부부 동반 이렇게 해서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나 이런 걸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편하게 그냥 즐기시기 좋을 만한 술들을 좀 소개해 보자. 네, 그런 의미로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불기님 집에서는 저희가 약간 홈파티 같은 느낌으로 이제 팟캐스트 초기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고 되게 좋았었어요. 약간 시간도 한다 싶더라고. 아무래도 제가 바텐더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하고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에서 혼자 하려면 절대 안 하거든요. 뭐 만들어 보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좀 제공하는 편이라서 따라하기 쉽지만 맛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삼티니님은 뭐 워낙 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랬고 밖에 나가셔도 이 탈리소주의 어떤 홍보대사시잖아요.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중간 타협안으로 딱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원조시잖아요. 원조는 아닌데 이제 뭐 제가 많이 발전을 시키거나 이제 전파를 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니까 안 드셔보신 좀 되지 않았나요? 아 그죠.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일단은 얼음이 녹을 수 있으니까 우리 네네네 둘기님의 칵테일을 먼저 한번 이거 먼저 이게 그냥 럼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제로콜라 다 있잖아요 집에. 네, 이런 거 좋아요. 플랜테이션 파인애플 럼 플레이버가 좀 달큰한 거. 그래서 이거 그냥 깔깔깔 따라서 젓가락 같은 걸로 휙휙 저어주면 되는데 집에서는 제로콜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꿀팁이 있는데 얘네는 어차피 탄산 때문에 알아서 섞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끝까지 채우는 거, 끝까지. 이래야 맛있어 보입니다. 아 드십시오, 드십시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라서. 근데 얘네는 라임을 짜야 되잖아요. 쿠바리브레는. 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파인애플 럼 같은 거에는 그냥 이렇게 제로콜라 싹 부어가지고 이미 기존의 플레이버가 좀 충분히 있다 보니까. 평범하게 맨날 먹던 소주 맥주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칵테일로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바나나 우유. 나 너무 궁금한데 이거 완전 필살기인데 맛업이라고 하죠. 맛이 없을 수 없는. 그래서 이거 위스키 아시죠? 이거 되게 플레이버 되게 독특한. 맞아요. 바나나의 향이 나요. 소주잔 한 잔 정도? 조금 더 볼까? 아, 이 정도 딱 붓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여기다가 바나나 우유를 하나 다 붓는 거예요. 다른 걸 넣을 필요도 없어. 칼칼칼 다 부어. 이렇게 칼칼칼 붓고 집에 이게 없잖아요 쉐이커. 그냥 뭐 그 플라스틱 통 두 개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저는 깔루아 밀크를 좋아해요. 깔루아 밀크를 그냥 대충 이렇게 저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 롤링을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거품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리 부었다 저리 부었다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안에서 거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우유라서. 이렇게. 장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생겨요. 이거를 다 부어주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다 부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요거. 요거 완전 디저트. 이거 완전 끝장나죠, 이거. 이 폼의 질감을 느껴야 돼요. 아 근데 뭐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그냥 바나나 우유인데요? 바나나 우유죠. 근데 약간 어쨌든 여기 위스키가 샷 한 샷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나나 우유예요. 실패인 것 같은데? 이게 완전 그거라니까요. 이 완전 바나나 우유와 위스키만으로 알코올이 있는 바나나 우유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탈리 소주를 한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별거 없고요. 외부의 식당으로 보통 제가 이제 친한 데들은 요거를 이제 들고 가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작은 바이알 가져가서 소주에 이제 섞어 먹는데 저는 이제 소주를 솔직하게는 세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단맛이 요 탈리스커의 맛을 많이 죽여요.
이따가 이제 한번 비교차는 해드릴 건데 예, 진로나 뭐 처음 참 다 좋습니다. 소주잔이 가득 따르면 한 40ml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딱 빼는데 이게 너무 많이 빼면은 연한 탈리스코가 돼버리고 적당히 넣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오크 숙성한 소주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잔 덜어낼 만큼 탈리스코 텐을 넣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뭐 재미로 이렇게 탈리스코 뚜껑으로 해도 딱 맞네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탈리스코 소주 뚜껑도 딱 맞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네네네. 지금 감독님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너무 진하면 안 돼요. 요거 이제 색깔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약간 이제 오크통 숙성했을 때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좀 느껴지시죠? Cheers. 이게 음식하고의 궁합도 굉장히 또 잘 맞아서 그러니까 이게 위스키나 와인이나 이런 게 이제 페어링 요즘 많이 하시긴 하지만 사실 소주만한 게 없거든요 한식에. 한번 재미로 이제 세로도 한번 드셔보시죠. 뭐.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먹어보니까 맛이 좀 없더라고요. 탈리스커의 맛이 많이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외국 친구들 왔을 때도 되게 좋아요. 위스키 좋아하는 친구들 오면은 소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먹고 나면 생각보다 무 맛이잖아요. 이게 무미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탈리스커하고 섞어주면은 신기합니다. 약간 회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저번에 저희 양꼬치랑 한번 이거 먹었잖아요. 아, 양꼬치 같은 거 먹으면 너무 좋지. 안녕하시죠. 이건 아니야. 근데 확실히 저게 낫다. 진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 이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아무래도 와인이 좀 더 고가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실 와인을 마시는 경우의 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뭔가 좀 대접한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와인 같은 경우도 비용이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와인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왔을 때는 조금 뭐 신경 써서 준비하긴 하지만 그냥 그 분위기 를 즐기기 위해서는 저가 와인으로도 충분히 분위기 낼 수 있으니까 이쁜 잔을 집에 구매해 두시면은 저가의 와인을 따라 주더라도 왠지 잔이 이쁘면 뭔가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아세요 혹시? 이게 최근에 그 배우 하정우 씨가 그 성시경 씨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즐겨 마시는 뭐 와인이다 라고 해서 소개해 가지고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마셔봤는데 저한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좀 확실히 이게 가격대가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확실히 좀 저가 와인의 어떤 맛이 느껴져서 많이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드시기에는 좋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맛을 보는 건가요 지금? 뭐 드셔보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사실 추천하고 싶은 와인인데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이에요. 네네네. 지역도 이제 말보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제품인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요거는 꼭 한번 나중에 드셔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요거보단 요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뭐 모에샹둥 너무 유명한 와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무난하게 즐기실 수 있는 샴페인이에요. 뭐 LVMH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샴페인인데 너무 이제 평범하다는 느낌이 좀 생겨가지고 사실 요걸로는 조금 분위기 전환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고급 라인. 예, 같은 LVMH에서 나오는 샴페인이긴 하지만 요 베브클리코라고 하는 제품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베브라고 하는 이름이 과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부부에게 선물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게 즐기실 수 있는 샴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이로드러 러시아 왕실에서도 굉장히 좀 즐겨 마시던 샴페인으로 유명한데 샴페인 자체로만 즐기시는 것보다는 이제 음식하고 같이 곁들였을 때 마시기 좋은 그래서 드셔보시면 확실히 좀 앞에 있는 제품들보다는 효모향 같은 약간 빵 굽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있어서 경험을 시켜드리기에 굉장히 좋은 샴페인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요겁니다. 파이파이즈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고 마릴린 문로가 즐겨 마셨던 샴페인 파이파이즈 탄산감도 좀 살아있고
좀 선이 굉장히 가늘고 좀 날카로운 느낌이 좀 있어서 탄산감을 즐기면서 마시기에는 파이파이즈 굉장히 나쁘지 않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새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이거 마셔보실까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글라스는 이쁜, 최대한 이쁜 글라스를 좀 준비하시고 제가 오픈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마시고 오늘 요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 따르실 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갑자기 터지면 어떨까 막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푸시고요. 서프라이즈!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누가 흔들어 놓은 거 아니야? 어, 향 좋네. 건배하시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루트. 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장가가는 거구나. 빵 꼽네. 난 바나나 오이가 제일 맛있다. 맞아. 샴페인이 맛있네. 우리 비워야 되는 건가? 비워야죠. 아이, 비워야죠. 뭐 하는 거야. 빠밤.